올해는 있잖아요. 네. 들어오는 기운만 이렇게 보면 뭔가 되게 큰 문이 열리고 자유의 몸이 된다라고 해. 자유의 몸이 된다라고 하고 우선은 말씀하신 사주로 보면 뭔들 안 해봤겠나 싶어. 정말 왜 산전수전이라는 말이 딱 지금 오신 분한테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뭐 금전으로 따지면은 그지도 돼봤을 거고, 내가 돈이 주체하지 못할 만큼 넘쳐도 났을 거고, 굉장히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기복이 많아요. 그냥 그렇게밖에는 정리, 이걸 굳이 일일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안 그래? 응. 근데 정말 안 해본 일 없을 거고, 역마도 가득하고, 근데 조화나 화계가 되게 가득하기 때문에, 꽃이야, 꽃. 꽃이야. 내 주변에 항상 벌도 꼬이고, 나비도 꼬이고, 개미도 꼬이고, 심지어 바퀴벌레도 꼬여야 되고, 인간의 옥석도 많이 가리면서 살으셔야 될것 같아. 근데, 올해는 무언가 지나온 과거가 일단락이 되고, 새로운 문이 열리면서 새로이 새 출발하는 시기에 맞닥뜨린 것 같거든? 아빠한테는 꽃의 기운, 화학계의 기운도 강하지만 살성의 기운도 강해. 그러니까 법에 접촉된다라든가 어떠한 관제 그런 것도 매우 조심하시면서 살아가실 이유가 있어요. 일일이 뭐 너무 이게 파란만장한 사주라 굳이 그 한마디로 그렇게 된거 맞지? 그런 분 맞잖아. 그쵸? 막 네. 파란만장하게 사신 분 맞죠? 일일이 꼬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저한테 오신 이유는요? 사실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뭐 많은 안 해본 일 없이 다 했는데 선수 생활도 하면서 선수 마담까지 했거든요. 선수셨다고? 예, 뭐 선수 흔히 말하는 선수. 멋있게는 생겼다 그래. 네. 근데 이제,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러는 그런 거 보니까, 돈을 많이 만지니까, 아무래도 주변에서 이제,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도박에 손이 되면서, 제가 사실은 뭐, 도박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의 횡령도 하고, 뭐, 사기도 어떻게 연관이 되면서, 사실 제가 도박 횡령 사기죄로, 공금횡령죄로 이제 사실 출소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어? 출소하셨다고요? 예. 오, 언제요? 원래는 뭐 3년 4개월형 받았는데요. 예. 예. 도박 사기 횡령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족도 있고 이제 딸이 있다 보니까 마음을 잡고 이제 모범수로 이제 2년 2개월로 이제 지금 현재 가석방 상태입니다. 아, 얼마 전에 가석방 되신 거예요? 예. 아니, 큰 문이 열리고 자유의 몸이 된다더니, 가석방 되셨구나. 아까 그랬잖아요. 지나온 네가 뭐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짜 환란이 많으셨고 기복도 많으셔서, 하지만 인생이 일단락되고 이제 2막이라고 새로이 새 출발하시는 시기인데, 그것 때문에 오신 거야? 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예, 가석방을 해서, 이제, 집에 가니까, 이제, 와이프가, 남자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분위기가 아무도 저를 이제 반기지 않더라고요. 뭐, 분위기를 보니까 딸들도 저보다는 이 남자를 이제 더 따르고, 아니, 그러면은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본인 그 저기 들어가 계신 동안에 다른 분이 생기셨는데 지금 딸들도 그분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애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집에 좀 등한시한 경향도 있었지만, 네, 다 알고 이렇게 왕래하면서 지내더라고요. 보니까. 좀 마음이 착잡하셨겠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뭐
혼자 된 기분이죠, 아무래도. 지금 아까 그러셨잖아요. 내가 3년 4개월 받으셨다 그러셨어. 근데 많이 반성하시고 그 안에서 반성하시고 또 열심히 다시 나가서 새 출발하실 마음으로 모범수로 이제 2년 2개월 살고 가석방으로 나오셨는데 식구들이 지금 내가 생각한 것 같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네요. 네. 본인이 아는 것도 아는 거야, 상대방도, 식구들도? 그러니까 와이프가 알아? 내가 알고 있는 걸? 네, 알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새 출발하자 하고 얘기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하루도 안 돼서 뭐 자기는 정리가 끝났다고 헤어지자고 하길래 제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 원망할 거는 못 될 것 같아요. 그죠? 솔직히 좀 마음이 아픈데 와이프 입장에선 어쨌든 뭐 당신이 감옥에 가기 전에라도 뭐 내가 봐서는 그렇게 가정에만 충실하지도 않으셨을 것 같고 선수 생활을 하셨다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감옥에 내가 와이프 입장에서 내 남편이 선수였다는 것도 황당한데 도박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입장이 저는 이해도 가요. 그래서 와이프를 너무 탓하고 뭐라 할 거는 못 될 것 같고 너무 또 강요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서로 뭐 돌아오지 못할 마음이 이렇게 와이프가 됐다면 우선은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반편이지 싶어 이제 나와서 나와서 와이프는 세 분하고 뭐 재출발을 하시든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이제 애들만큼은 당신이 빨리 자리 잡아서 아빠 노릇을 하면서 애들 바라보고 새 출발 하시는 건 어떤지 와이프와의 관계는 뭐 더 연연하실 필요 없고 제가 와이프 입장이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이 돌아서는 게 또 애들이 어릴 것 같은데 지금 나이를 보면 애기들이 어리잖아요. 네. 여자 혼자서 남편 그렇게 되고 혼자 애 키우는 동안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움도 필요했을 거고 마음의 의지도 필요했을 거고 와이프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와이프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나는 빨리 자리 잡고 새 출발해서 아빠 노릇이라도 좀 당당하게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실 필요가 있지 싶어요. 네. 안 해본 일 없는데 뭐라도 하시면 되잖아.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전자발찌를 차고 있거든요. 전자발찌요? 예, 전자발찌를 지금 현재 차고 있습니다. 그거 아까 도박이랑 그 공금 횡령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맞는데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추미애 장관 때 저희 이제 가석방자에 한해서 이제 남은 형량만큼 이제 이제 발찌를 차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남은 형량만큼은 제가 발찌를 차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 원래 전자발찌는 성범죄잖아. 살인자, 뭐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전자발찌를 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석방자들에 한해서 다 차는 걸로 이게 법이 바뀌었다고? 네, 남은 뭐, 형량만큼? 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남은 형량만큼은 제가 발찌를 차고 있어야 됩니다. 아, 추미애 때 그게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 일자리 잡기가 진짜 쉽지 않겠어. 아무래도 이제 누가 뭐 제가 먼저 말하기도 그렇지만 누가 저를 이렇게
일자리를 주겠습니까? 아까 오실 때 뭔지 모르게 자위의 기운도 있지만 살기운 애가 느낀다 그랬거든. 혹시 그러면 조금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런 충동도 막 생기는 거는 아니죠? 사실 어제도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손에 칼 들고 이제 와이프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너무 무서워서 내가 왜 이러나 싶어서 칼 던져놓고 사실 지금 모텔방에서 지금 혼자 생활하고 있다가 이게 전보로 온 겁니다. 우선 잘하신 것 같아요. 차라리 차라리 그래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한순간을 모면하는 거나 같아. 내가 진짜 점을 보다가 말을 제가 당신을 무슨 선입견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더듬는 건 아니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딱해서 그래요. 저 역시도 너무 갑자기 날아가 원망스럽네. 아니 가석방을 시키지 말든가. 뭐야 이게 사람 빙신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모범수로 정말 새 출발하겠다고 열심히 나왔는데 지금 가정도 그렇고 이놈의 전자발찌 때문에 사회도 지금 못 나가시는 상황이 되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살기를 분명히 처음에 느꼈거든 우리 대주님한테 근데 그게 두 달만 조심하면 될 일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1월 달, 2월 달까지만 잘 넘어간다면 내 생각이나 내 사고가 바뀌어. 그러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울분이든 화든 뭐 앞으로의 진행이든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가 있거든. 근데 두 달만 잘 참으면 되는데 사실 뭐 지금 돈은 있어요? 사실 돈도 제가 방 얻을 돈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까지 지내오신 것도 너무 어떻게 보면은 영화같이 한 산전수전 내가 아까도 뭐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필요조차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나온 것보다 앞으로가 더 저는 좀 안타깝고 우선은 내가 지금까지는 내 잘못, 물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건 역시도 내 잘못이겠지만 제가 무당으로 이렇게 지내보니까 사람들이 한 순간순간 그 순간 고비가 있더라고요. 우선 지금 우리 제 앞에 계신 대주님한테는 1월달, 2월달이 첫 번째 당신의 제2의 인생의 서막에 있어서 제일 첫 관뿐일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우선은 이걸 급한 대로 처방해 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살기 충동성을 좀 눌러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거고요. 무당돼서 참 느꼈던 거는 옛날 어른들 참 현명하다. 어쩜 그렇게 속담이 막 꼭 절기가 맞을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 근데 산입에 거미줄 안 친다 하잖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무언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어떠한 그림을 그렸던 계획에 너무 이반되는 지금의 현실에 화가 나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건 알겠는데
우선은 현실은 현실로 냉정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저는 애 엄마 원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피가 물보다 진하다잖아요. 지금 아기들이 잠깐 아빠의 공백기에 새로운 분이 나타나서 정이 그리울 시절에 잠시 잠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당신이 굳건하면 다시 재기에만 성공하신다면 꼭 성공하지 않아도 다시 사회 나와서 자리만 잡으시고 아빠다 하고 찾아가면 얼마든지 아빠하고 달려올 아이들이야. 내가 마누라는 그렇게 이번에 정리를 하신다 해도 애들만큼은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번에 시기 잘 넘어가셔야 되거든. 어쨌든 저는 오늘 이후에 한 두 달 뒤에 저한테 꼭 소식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꼭 일을 안 해도 당신이 두 달 뒤에 밝은 얼굴로 온다면 내가 당신 위해서 뭐라도 할게. 그러려면 당신도 두 달 잘 버티고 다시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도 많이 할게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